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이동이 거셉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까지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만반에 대비하셔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해결책으로 떠오른 게 바로 재활용을 넘은 새활용 업사이클링인데요. 대구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와 이들이 뭉친 업사이클링 팝업 스토어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산업의 발달과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그리고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환경과 지속 가능성.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가치 있는 소비를 고민 중인 여러분께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 업사이클링을 소개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국 업사이클링 센터. 지난 2016년 문을 연 뒤 지금까지 대구의 업사이클링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업사이클링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저희 한국 업사이클 센터는 업사이클 산업 고도화를 위해 업사이클 기업들을 육성, 성장시키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과 판로 개척 지원, 그리고 업사이클 문화 확산 활동 등 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우리말로는 재활용이라고도 하죠.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폐자원을 가공하고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인데요. 버려지던 소재를 가공해 만든 가방부터 플라스틱에서 뽑아낸 실, 맥주 찌꺼기로 만든 과자도 있네요. 그야말로 상상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 업사이클 센터 설립 당시 11개 사였던 지역 업사이클 기업들은 2021년 12월 기준 77개 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자원문제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업사이클링 센터 내에 입주한 한 브랜드의 작업실. 이곳에서 주로 활용하는 소재는 바로 청바지인데요. 낡고 해진 청바지를 기증받아 다양한 소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각 기업과 단체들 그리고 백화점 캠페인에서 기증을 받고 있고요. 일정하진 않지만 이번 백화점 캠페인에서는 6천여 장 정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새아이의 옷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안 쓰고 있는 것들이랑 버려지는 것들이 정말 많았고요. 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뭐가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환경이 정말 사람한테 되게 큰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게 됐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청바지를 재가공하는 직원들은 지역 시니어 센터 소속 어르신들인데요. 업사이클링으로 자연과 상생하고 시니어들과 함께 사람 간의 상생을 이루고 있다네요. 여기서 웃으면서 일을 하고 또 즐거우니까 우리 건강에도 좋고 우리 삶에 터져나서 힘이 나는 거죠. 나는 계속 일하던 사람이 내가 일하는 게 좋아요. 또 우리가 일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십니까? 맞지? 여기 와가도 일하고 다 친구들하고 다 지키고 놀고 지키고 이야기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도 하고. 낡고 유행이 지난 애물단지 청바지의 무한 변신. 업사이클링 제품의 특성상 무려 모든 제품이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어때? 세상 힙하죠? 제가 만들었어요. 대구 최대의 번화가 동성로에 열린 업사이클링 팝업 스토어. 사람과 자연을 위해 라는 슬로건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행사들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보니까 항상 그런 아쉬움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좋은 디자인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직접 한번 보시면서 이런 시장이 있고 제품도 진짜 좋다, 의미도 있다 해서
오셔서 한번 가치 소비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비자가 선택해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죠. 팔로 개척은 모든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의 과업인데요. 이런 팝업 스토어는 고객 앞에 제품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위주로 지금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대구 그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버려지는 소재를 활용하고 천연 재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 활용품들. 때로는 물건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림을 사랑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사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그들만의 스토리를 상품화하고 공유하는 브랜드입니다. 발달장애 청년들이 환경 파괴에 대한 뭐 멸종위기 동물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멸종위기 동물들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소재가 천연 소재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의 소박하고 위대한 가게. 함께 해준 시민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방, 가죽 가방은 좀 무겁고 뭐 디자인이 좀 한정되어 있다라면 여기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인 것 같아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환경 오염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활용을 쓰게 되니까는 또 다른 애들이 또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린 것도 다시 한 번. 미래를 위한 착한 소비, 업사이클.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구의 미래를 변화시킬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곁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환경을 위해서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려고 왔는데 네. 우선 썬이 뭐예요? SUP라고 스탠드업 패들보드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드 위에 일어서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해양 스포츠입니다. 여기가 썬의 성지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수영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SUP 특화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샵들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SUP가 그 때문에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썸을 이렇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성인들, 이제 노인들까지 모두가 탈 수 있는 게 이 썸의 매력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SUP. 우리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해양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SUP의 성지, 광안리에서 제대로 즐겨볼까요? 아, 썸도 첫 도전이고 나 너무 설레는데 너무 무서워.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지? 일단 도전! 렛츠고! 능숙하게 패들보드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 SUP 첫 도전인 유리 리포터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어디로? SUP는 아이들 운동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이랑 같이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물에 혹시라도 빠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고요.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SUP.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인데요. 바다 위에서 노를 젓는 동작은 전신 호흡 운동에도 좋다고 해요. 이건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스포츠 썸이 있는 거예요?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로 달려나갈 준비 중인 아이들. 무슨 대결이죠? 아이들 맞춤형 키즈 SUP 수업.
전신 운동 효과는 물론 친구들과의 페어플레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탄 거예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이 수업의 매력은 뭐예요? 뭔가 힘들어도 계속 가면 끝이 보이고 그리고 언니들이랑 막 밥 끝나고 수업 끝나고 바다에서 놀고 하는 게 재밌어요. 진짜 멋있다. SUP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 광안리로 오세요. 수업 위에서는요, 광안리 해수욕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는데 저 수업 위에서 요가도 하고 수업의 맛집 저랑 함께 체험해보러 가보시죠. 광안리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SUP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아, 여기서는 지금 국내 최초로 뭐 세계 최초일 수 있습니다. 저 수업을 타고 바다 위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패드보드 위에서? 예예예. 예, 예. 오, 또요? 일단 우리가 여기 또 강하게 유명한 게 선셋이라고 해가 지는 노을의 저 시간에 맞춰서 패드보드 타고 우리가 지는 저 강한대교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광안리.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의 아름다운 일몰을 패들 위에서 감상할 수 있다니 정말 낭만적이죠. 부산의 한낮 바다를 즐겼으니 이젠 밤바다를 만끽해봐야죠. 우리가 아까 낮에 부산 바다를 즐겼다면 이제 밤바다를 즐기는데 약간 선선한 바닷바람과 함께 이렇게 즐기니까 약간 내가 힐링하러 온 것 같아. 운동이 아니라 힐링이고 지금 이렇게 젖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앞에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많은 분들이 SUP를 즐기기 위해 광안리에 모였는데요. 행복해 보이는 유리빛부터 아름다운 밤이에요. 재미와 낭만이 있는 광안리의 밤. SUP와 함께여서 더욱 즐겁죠. 저녁 되니까 불빛이 더 예쁘게 보여가지고 야경이 너무 예뻐서 계속 보느라고 정신 팔렸던 것 같아요. 일단 쉬우니까 그냥 접하기도 쉽고 그냥 타는 방법도 쉽고 하니까 뭐 누구나 뭐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기만 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웠네요. 밤이 깊어가고 짜잔! 바다 위에 영화관이 생겼네요. 세계 최초의 SUP 바다 영화관. 패들보드 위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작년에 국제영화제를 여기서 개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매일 어떤 분이라도 여기 와서 내포츠를 즐기면서 또 영화도 볼 수 있는 문화와 내포츠를 융합해서 융복합 내포츠를 만들어보자. 부산 해양레저의 새로운 문화가 된 SUP 영화관. 이색적인 매력에 흠뻑 취하는 밤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아쉽게도 드론쇼는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은요 꼭 오셔서 이 드론쇼뿐만 아니라 뭐 요가 그리고 선셋을 보는 그 광경 그리고 저처럼 바다 영화관도 모두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해양 레저 스포츠의 발전은 어디까지? 쭉! 짧게 들어 여러분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SUP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세요. 다음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부여가 최근 들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땅과 강 그리고 하늘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등장하면서 반전 매력을 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여의 육해공을 즐기는 법. 지금 떠나보시죠.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여름, 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부여 굽남지에 와 있는데요. 와, 이 활짝 핀 연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여에 굽남지만큼이나 핫한 명물이 등장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물살을 가르는 이색 버스가 있고 하늘을 나는 자전거가 있는가 하면 특수사료를 먹고 자란 한우의 진한 맛까지 즐길 거리 가득한 부여로 떠나봅니다. 언제 오는 거야?
뭐하고 기다리세요? 아니 여기 오면 그 색다른 버스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쪽에 있는 버스가 수륙양용 버스입니다. 아니 수륙양용 버스요? 예. 앞에서 보면 일반 버스인데 뒤쪽으로 가면 놀라운 게 보입니다. 우와! 와 진짜 신기하다. 버스의 프로펠러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 진짜 어릴 때 만화에서 보던 그런 버스네요. 어 그럼요. 혹시 제 차에도 이거 프로펠러 떼다가 달면 배가 될 수 있나요? 배는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아. 이 차는 특수하게 만드는 차이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국내에 유일하다는 수륙 양용 버스. 문이 열리는 것도 색다른데요. 과연 탑승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버스에 올라 봅니다. 저는 지금 엄청 떨리는데 기분이 네. 어떠세요? 아 기대감이 훨씬 커요. 이건 어디서도 탈 수 없는 거잖아요. 처음 타보는 거여서 약간 떨려요. 버스가 물속을 간다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체험해볼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백제 문화단지를 출발해 5분 정도 시골길을 달리는가 싶더니 어느덧 백마강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드디어 백마강 물속으로 버스가 거침없이 돌진하는데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은 한 척의 배와도 같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죠? 차가 버스가 물에 떠요. 버스가 배로 물로 간다는 게 처음 상상도 못했죠. 버스를 타고 바다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상상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상상처럼 이렇게 현실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합니다. 배로 변신한 버스는 부소산 절벽 앞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붉은색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바로 거기가 낙하암이고요.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뛰어내리는 그 모습들이 꽃송이 같았다 해서 꽃이 낙하를 했다 해서 지금의 낙하암이 된 겁니다. 물이 맑고 깨끗해서 백강으로도 불려온 백마강. 강물 위를 바퀴 달린 버스로 누빈다는 게 아이도 어른도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꿈을 꾸는 것 같은 여행은 다시 처음 출발지로 되돌아오면서 끝났습니다. 와, 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버스 탔으니까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시죠. 아, 또 재밌는 게 있나요? 네, 그럼요. 바로 가볼게요. 네, 지금 갑시다. 수륙 양용버스에 이어 부여에 탄생한 또 하나의 명물, 백마강 테마파크인데요. 전망대부터 올라가 봅니다. 이 타워 높이는 31m로서 백제 역사의 어자왕 31대왕으로 32m 높이로 타워를 세웠습니다. 또 여기에 팔각형 모양의 32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전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니 부여 시내와 백마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 여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무슨 가을처럼 정말 시원하고요. 사실 여기서 한번 쫙 보면은 부여 다 본 거네요. 아니죠. 또 하나 기다리고 있죠. 아니, 또 있어요? 백마강 테마파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즐길거리. 바로 하늘을 달리는 자전거입니다. 위에서 보다 보니까 밑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전체 부여 시내랑 이렇게 둘레 산까지 다 내려다볼 수 있어서 하늘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도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우와! 안 밟아도 됩니다요. 아, 정말요? 네. 지상 6m 높이, 사방이 뻥 뚫려 있어 시원하기도 하지만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우와! 아니, 부여에서 이런 걸 탈 수 있었다니. 제가 생각했던 부여 완전 다른 모습인데요. 아, 맞습니다. 특히 저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더욱더 좋아하세요. 백제 문화와 짜릿한 체험이 공존하는 부여.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 하늘 자전거며 또 전망대며 부여의 명물이 될 것 같아요. 부여에 찾아오셔서 백제 역사와 더불어 여기 볼거리, 체험거리를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부여! 너무 재미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색다른 체험을 마치고 찾아간 곳은 선홍빛깔의 먹음직스런 한우 맛집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와, 지금 보면은 선명한 선홍빛에다가
와, 아니 윤기가 잘 자르는 게 굽기도 저 대박 군침이 싹 도는데요. 저희는 이제 농장에서 직접 이제 기르다 보니까 사료도 저희가 직접 밤하고 이제 토마토가 유명하다 보니 맞아요. 여기에 같이 이제 배합을 해서 매우 건강한 한우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와,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 빨리 먹어보고 싶소. 소리 봐. 빛깔과 소리로 더욱 설레게 하는 첫 번째 부위는 안심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부드러워. 평소에 접했던 안심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저절로 손이 가더라고요. 와, 이 씹으면은 그 육즙이 입안에 싹 퍼지는 게 그 소고기 특유의 그 향풍미가 확 퍼지고요. 이런 소고기 맛 처음인데요? 저희가 정성 들여서 키운 한우다 보니까 맛이나 육즙에서는 아마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치맛살? 예. 고기의 결 사이사이에 지방이 와. 고르게 들어있는 특수 부위, 치맛살은 또 어떤 맛일까요? 두부. 우리 왜 두부 진짜 그 씹는 맛은 좀 덜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그 촉촉한 맛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치맛살이 딱 그 맛이네, 그 식감이네. 잠자던 미식세포를 깨우는 고기 한 점의 예술. 이곳에서는 다양한 부위로 즐길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업진 쌀은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 독특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우와. 식감 되게 신기한데? 물방울 터지는 느낌인데요? 육즙이 최고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육즙이 네, 더 맞아요. 많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회 비빔밥을 비롯해 8시간 가마솥에서 정성 들여 끓여낸 우족탕도 이곳의 별미입니다. 이게 콜라겐 덩어리네.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은 피부 때문에 좋아하시고 그 어르신들은 몸보신에 그래서 매우 좋아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듯한 우족탕. 먼저 뽀얀 국물 맛부터 확인해봅니다. 와, 진짜 찡하고 깊은 그런 맛이에요. 콜라겐도?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좀 물캉물캉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콜라겐 예. 사실 알약으로 먹는데 우정으로 먹어야겠다. 아, 너무 좋아. 아우 좋다. 어우 좋네. 어우 좋아. 점심시간이면 없어서 못 판다는 육회 비빔밥도 맛봅니다. 마무리는 역시 밥이고 뭐 냄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비빔맛 하나도 없고 그냥 고소하고 찰지고 쫄깃쫄깃하고 되게 신선하다 진짜. 당일 노출으로 해가지고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고기면 고기, 비빔밥에 우족탕까지 건강과 맛을 모두 선물하는 부여의 찐 맛집입니다. 와, 오늘 부여에 와서 재미난 것도 즐기고 또 입도 즐겁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삼조인데요. 부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부여. 이제는 즐길 거리까지 풍부해져 매력 넘치는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여름 특별한 체험이 가득한 여행지를 찾는다면 부여로 오세요.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먹먹한 얘기가 있습니다. 100년 전. 일제 강점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지킨 독립운동 역사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화목하게 당한 것을 보고 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역사책이 저랑 많이 다르고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역사에 관심 많은 경북의 고등학생들이 독립운동 순례길에 오릅니다. 다시 독립의 기억을 따라가는 10대들,
가슴 뜨거운 그 현장을 만나봅니다. 경북 안동에 자리한 내연마을은 독립운동가 마을로 유명합니다. 마을 옆에 세워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순례단의 출정지입니다. 역사를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떤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좀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례단을 꾸린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중국 하얼빈을 다녀온 지 3년 만인데요.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떠나실 때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가봄으로써 독립정신을 한번 일깨우고 학생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독립운동 순례길은 국내 탐방으로 정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60명.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후손도 있어서 더 의미가 큽니다. 경북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장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한 현장을 직접 순례하면서 학생들이 당시의 상황과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마음을 이어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정식을 마치고 본격 순례를 떠나는 학생들. 들뜬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순례단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파주는 판문점이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쪽에서 전망대에서 북한 쪽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런 일생과 그런 활동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드디어 출발. 가장 먼저 멈춘 곳은 추풍령역 급수탑입니다.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고요. 대부분이 원통 모양인 것과 다르게 여기만 유일하게 사각구조입니다. 침탈의 야욕을 이제 여실히 드러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조선의 철도 부설권을 따내기 위함입니다. 추풍령역 급수탑은 국가등록 문화재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이지만 이렇게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가꿔놓은 건 역사의 증거물을 남기고 또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야에 이렇게 급수탑이랑 또 아픈 그런 역사가 남아있는 기찻길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처음 왔을 때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 그래서 그냥 공원인 줄 알았는데 이 금수탑에 들어있는 이런 역사를 알고 나니까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순례단은 충남 천안에 자리한 독립기념관으로 향합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왜곡되지 않은 역사의 증거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그 근대사에 대한 그 왜곡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됩니다. 곧바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성금을 모았고 독립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근대 한국사와 독립운동 관련 유물 90만여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국민들이 기증한 것들이죠. 이런 자료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글 모르거나 자기 그 소식 못 들은 사람들 땅 잡혀서 소식도 다 촉박하게 잡고 일본 다 일본어로 작성해야 돼가지고 알아도 못 친 거 알게 되는 거지. 일제강점기는 항상 아픈 역사라고 생각했던 순례단. 태극기 앞에 울컥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교과서에 없던 진귀한 이야기들을 만나니 오히려 역사를 바로 알게 돼 기뻤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지금 막 역사의 시작과 끝을 먹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3일차, 오늘은 일정이 빠듯합니다. 독립 역사의 현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김희곤 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1시간가량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독립문이라든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을 학생들 오늘 탐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식민 조건이 가장 나빴고 저항이 아주 강해요. 우리들의 자긍심이죠.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년 만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설립됐습니다.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에서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했는가, 그 발전성을 학생들한테 확인시키고 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독립문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세워졌습니다. 중국 4대 외교의 표상이었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건데요. 3.1운동 때 태극기의 정확한 모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독립문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내부도 이렇게 보니까 안에 빨간 벽돌이 있는지 몰랐는데 진짜 보니까 진짜로 엄청 신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웅장하고. 사진으로 봤던 독립문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크고 그래서 뭔가 가슴이 웅장하고 신기해요. 반면 서대문 형무소는 국권 침탈을 시작하면서 일제가 만든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고문을 받았죠.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둔 지하 옥사와 사형장, 시체를 몰래 버리기 위해 만든 시구문까지. 이 모습을 마주한 순례단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거 얼굴이 다 보이는 형태로 바닥이 내려가는 거라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죽는 당시의 모습을 앞에서 다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평소 역사 공부를 좋아했던 순례단 학생들.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힘듦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셨던 거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었던 해가 자취를 감추고 벌써 나흘째 여정이 이어집니다. 피곤했던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웠던 걸까요? 독립운동가분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겪으셨던 고통 같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보람도 있고. 독립운동가분들의 그런 발자취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뜻깊고 교훈이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독립의 영광도 잠시, 한반도는 여전히 아픕니다. 6.25 전쟁과 분단을 겪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군사 분계선과 겨우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임진각에서 순례단은 또 한 번 생각에 잠깁니다. 그날 저녁, 순례단에게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걸 공유하는 자리. 10대들의 눈에 비친 독립운동사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그 역사를 사랑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또 그 애들이 얘기를 듣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학과에 대해서 뭔가 진학을 해서 여기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국립현충원으로 향합니다. 석주 이상윤 선생의 묘소를 찾은 건데요. 이상윤 선생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인물이죠. 석주 선생의 유해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건 1990년. 죽어서도 해방된 조국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다던 그 의지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4박 5일 동안 정말 그런 무더운 날씨로 힘들었지만 독립운동가분들 발자취를 걸으며 많은 교훈도 삼았고 저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막상 제가 본 역사책에서랑 많이 다르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서 또 배우고 싶어요. 그 경북 독립운동의 모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국내외 독립운동길 탐방 사업을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4박 5일의 순례가 끝났습니다. 함께한 이들에게 독립은 교과서 속 역사가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순례단의 마음에 일어난 불꽃은 계속해서 타오를 겁니다.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았던 감동적인 순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도 달로 향하는 궤도까지 성공적으로 진입하면서 대한민국 우주 탐사 역사에 첫 걸음을 뗐습니다. 그야말로 K-우주 시대,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리호에 의해서 달 탐사선 다누리호까지. 이 정도면 대한민국 우주 강국 확실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우주를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보러 갈까요?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중심지 고흥에는 신비한 우주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탐험에 나서기 전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과 마주합니다. 와, 이거 우주를 보러 간다고 샀는데 고흥이 하늘에 싹 들어오네. 이야, 뻥 뚫렸네요. 와, 시원해. 이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을 즐기는 관전 포인트 하나. 산 중턱에 위치한 대다수의 천문대와는 달리 바다 옆에 자리한 것이 특징인데요. 크고 작은 섬들이 빚어내는 다도해의 풍광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절경입니다. 아니, 이렇게 속 시원하게 뻥 뚫리는 곳에 이렇게 천문과학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바다 바로 옆에 산 위에 있어서요. 네. 주변에 좋은 풍경들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주만원경. 800mm에서 시민천문대 중에 최대급이 있는 만원경으로서 주변 풍경도 잘 보실 수 있고요. 네. 우주도 잘 보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서 혹시 뭐 체험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지금처럼 낮에 오시면 태양을 만원경으로 보실 수 있고요. 밤에 오시면 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실감나게 천체 투영실에서 밤하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철 특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밤에 달 뜨면 달도 직접 한번 찍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야!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요. 주간 관측 시간에는 우주를 밝히는 붉은 태양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상한 태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태양 표면에 뿌려진 검은 점? 점들이 보이긴 해. 보이긴 해? 어디 보는 거야? 더 안에 동그란 빨간 거 봐야 돼. 보여? 진짜? 태양 속 검은 점의 정체는 다른 것보다 온도가 낮아서 생긴 태양의 흑점인데요. 책에서만 봐왔던 모습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우주가 멋있고 되게 무한한 공간이 있으니까 되게 관심도 가고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체험도 마련됐는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 후 더욱 인기 만점인 에어로켓은 물론 키트를 활용한 해시계와 태양계 모형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을 놀이로 즐기면서 아이들의 호기심까지 채워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체험비가 무료라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만들게 해보니까 어린애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재밌네요. 아, 좋아. 어느새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앞 마당터가 신나는 놀이터로 변신했는데요. 에어로켓을 쏘아올리는 기세가 하늘을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있는 힘껏 발로 밟으니 스트레스는 날아가고 로켓이 반응까지 해주니 재미는 덤입니다. 가슴 뻥 뚫리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네. 어떤 게 스트레스예요, 요즘에?
민준이 요즘에 숙제요. 숙제라는 게 가장 그 고민이에요. 네. 근데 로켓을 날리니까 어때요? 괜찮아지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로켓을 날리면서 숙제! 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아, 그래? 숙제 날려버릴 거예요! 예! 저도 잘했습니다만. 저도 잘했어요. 아름다운 노을빛과 함께 태양이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면 신비로운 우주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밤하늘을 밝히는 별들을 만나보기 전 우주에 대한 공부는 필수겠죠. 야, 여기네. 많이 들어오셨네. 오, 여기가 이제 별 보러 가기 전에 별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공부를 하고 별 보면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저는 별 공부하러 갑니다. 아니, 그런데 별 공부를 하는데 눕는다? 이곳은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소멸하는지 돔 스크린에 쏘아올린 최첨단 3D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마치 우주 위를 떠다니며 탐험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너무 좋았어. 별에 대해서 좀 더 알았어요.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이거? 아, 저희 와이프가 여행 와가지고 서치하다가 엊그저께 왔는데 흐려가지고 별이 안 보여가지고 오늘 다시 온 겁니다. 천문대를 꼭 봐야 되나 하다가 우주센터를 보고 나서 천문대를 보고 또 별들 보고 하니까 아, 정말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우주에. 그런 걸 또 생각하게 되네요. 아, 네. 우리 엄마는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 네네. 죽으신 거 아니죠 여기도?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냥 신기하게 잘 봤습니다. 신기한 느낌. 네. 별을 보면 어떨 것 같아?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별 많이 보세요. 네. 고흥의 밤하늘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맘때 유독 빛나는 별이 있는데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한 견우성과 직녀성입니다. 견우성과 직녀성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별자리들도 놓치지 마세요.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는 최첨단 800mm 주망원경을 비롯해 9개의 보조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크고 작은 별부터 달, 그리고 띠를 두른 토성의 모습까지 신비한 우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 저 살면서 별 처음 봤거든요. 야, 이렇게 별이 보이는구나. 이야, 오, 그냥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뭔가 반짝임도 다르고. 이건 또. 응. 모양이 어때? 되게 그냥 점인데? 점이야? 원래 아빠가 오자고 해서 왔는데 신기해요. 아, 신기해. 어떤 별이 가장 예쁜 것 같아? 북극성이요. 왜? 북극성이 북극도 알려주고 좀 착한 별 같아요. 아, 그래서? 예쁜 별 바라보면서 또 소원 빌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네. 어떤 소원 빌고 싶어요? 피아노 잘 치게 해달라. 자, 별 보면서 소원 안 빌려보자. 피아노 잘 치게 해주세요. 제발요. 별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완전 우주를 그냥 한 번에 날아오르고 싶어요. 아, 우주를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네. 항상 그 저기 저 토성이나 화성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야기 많이 해서 잘 들었어요. 아. 굉장히 그쪽으로 관심이 많대요. 아, 그래서 오늘 같이 또 오셨구나. 네. 관심이 그렇게 많았는데 오늘 직접 봤으니까 더 기분 좋겠네. 네. 오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와, 오늘은 기분 최고다! 최고다!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던 우주를 탐험해볼 수 있는 공간,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우주여행 함께 하실래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 발사까지 그 역사의 현장인 고흥우주천문과학관. 별과 달, 또 우주를 느끼고 나면 우리의 일상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제주 지역에도 이런 별 관측이나 천문 축제들이 열리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특별할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